안녕하세요. 쉽게 입는 남자 패션 패션 플래닛입니다. 봄인데 날씨가 벌써 확 더워졌죠. 아우터 영상 만드는 게 벌써 엊그제 같은데 날씨가 더워지면서 나갈 때 그냥 티 한 장만 가볍게 걸치고 싶은데 몸매 보여지는 게 또 꺼려지고 뭔가 찌뚝티 될 것 같고 그냥 단독으로는 어떤 티셔츠를 입어야 될지 고민이실 거예요. 저도 고등학교 때 생각 없이 티 입고 나가서 찌뚝티 되고 진짜 민망했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그리고 또 한두 번 빠니까 옷이 흐물흐물해서 되게 아까웠던 경험도 있고 이 티셔츠 하나 때문에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일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찌뚝티도 없고 오래 입을 수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핏도 괜찮은 티셔츠 지금 제가 말해드릴 세 가지 조건만 따지시면 직접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직접 입어보고 만족했던 좋은 티셔츠도 가격대별로 준비해봤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티셔츠를 더운 날씨에 아우터처럼 그냥 걸치실 거면 일단 이 원단의 두께를 가장 먼저 보셔야 돼요. 너무 얇은 티셔츠는 입을 때 찌뚝티가 가장 큰 문제이고 땀 좀만 나면은 바로 젖어버려서 이 살에 붙게 되고 속이 너무 민망해져요. 또 얇은 티셔츠는 이렇게 피 제대로 살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경향이 있어서 몸매가 되게 막 좋으신 게 아니라면 그냥 단독으로 입겨나기가 쉽지가 않죠. 두께를 안 입어보고 어떻게 알아요? 그건 되게 간단해요. 바로 수를 보면 되는데 보통 티셔츠는 10에서 50수 사이로 만들어져요. 그래서 이 수가 10에 가까워질수록 옷이 두껍고 촘촘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구매하실 때는 20 수 이하의 티셔츠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온라인으로 티셔츠를 보실 때는 보통 상세 페이지에 16수, 뭐 21수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거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되겠죠? 무지 티셔츠는 별다른 디자인이 없기 때문에 사실 핏이 곧 디자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. 그래서 이 핏이 탄탄한 티셔츠를 골라야 되는데 이 핏의 탄탄함을 바로 보시감이라고 부릅니다. 보시감? 그게 도대체 뭐예요?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말이에요. 보시감이란 옷감이 얼마나 스스로 옷 품새를 빳빳하게 유지하는가에 대한 의미인데 보통 이런 티셔츠는 고시감이 높다고 합니다. 이러면 본인의 체형이 어떻든 간에 잘 보정해줄 수가 있고 쉐입이 흘러내리지 않고 형태를 잘 잡아주니까 티 한 장만 걸쳐도 멋이 나는 겁니다. 아니 고시감 높은 건 어떻게 알아요? 맞아요. 그걸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일 좋은 건 바로 착샷을 확인해보는 거예요.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신다면 차이를 확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만약 도신사에서 구매하신다면 이 스냅파트를 확인하시면 실제 착샷을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어깨랑 가슴 부분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고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티셔츠다 라고 하면 이건 고시감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. 구매 전에 이거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편하실 거예요. 티셔츠 한두 번 빨고 팍 졸고 막 흐물흐물해지는 거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. 그럴 때는 복잡할 거 없이 딱 이 두 가지만 따져보면 됩니다. 바로 텀블워싱 그리고 텐터 가공입니다. 이 둘 다 옷이 뒤틀리고 수축하는 걸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옷 제작 시에 들어가는 가공 과정입니다. 아마 길 가다가 가끔씩 폐업합니다 하고 만 원에 세 장씩 파는 티셔츠 사서 입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. 그런 옷들은 한두 번 입고 빨면은 가끔 확 줄어가지고 두 번 이상 입기가 어렵거든요. 그게 바로 단가를 낮추려고 이런 일부 가공들을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. 보통 이런 가공법들을 거친 옷들은 상세 페이지에 항상 떡하니 광고하고 보여주고 있어요. 니까 이것도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너무 좋겠죠. 제품은 가격대별로 딱 세 가지만 준비해봤어요.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프린트스타의 7.4온즈 헤비웨이트예요. 이 프린트스타가 아마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야. 티셔츠로 진짜 유명한 브랜드인데 해외 브랜드고 핏도 그에 맞게 살짝 크게 나왔어요. 원래 일반 프린트스타 티셔츠가 고시감이 좀 낮은 편이라서 단독으로 입기가 좀 되게 애매하거든요. 근데 거기서 나온 이 헤비웨이트 제품은 안에 비츠 걱정 절대 없는 두께라서 하나만 입을 때 너무 좋고 추가로 고시감도 개선이 됐어요. 얘는 목 시보리 안에 테이핑 마감이 있어서 목 늘어남이 개선됐고 옆 봉제선 없이 한 번에 뽑은 티셔츠라 벼룩도 적고 착용감도 좋아요.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려요. 진짜 저렴한 가격에 적당히 탄탄하고 고시감이 있는 오버핏 티셔츠 찾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려요. 두 번째는 무신사 스탠다드의 릴렉스핏 크루넥 반팔티예요. 1만원대 티셔츠 중에서 정말 너무 좋은 퀄리티로 나온 제품이고 원단도 입었을 때 부드럽게 느낄 수 있게 가공됐고 이게 또 적당한 두께라 찌뚝티 걱정 없고 아까 말한 후가공들도 다 들어가 있어서 빨아도 변형이 적어요. 그리고 이게 추천템 중에서 유일하게 국산 브랜드라서 핏이 진짜 한국인 체형에 딱 맞게 제작됐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려요. 착용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핏하게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또 색옵션이 진짜 정신나게 많아서 그것도 보너스죠. 세 번째는 캔버의 맥스웨이트 티셔츠예요. 아니 무슨 티셔츠가 5만원이야. 맞아요. 그런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가격인데 이 제품은 그럴 가치가 있어요. 이 캔버 맥스웨이트 티셔츠가 고시감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녀석인데 핏도 오버핏인데다가 고시감도 되게 높아서 뱃살이 고민이거나 아니면 좁은 어깨가 고민이신 분들 이런 거 다 가려주거든요. 그만큼 소화하기 쉬운 티셔츠라는 거죠. 얘도 마찬가지로 목 테이핑은 물론이고 옆 봉제선이 없어서 변형과 착용감 둘 다 잡았어요. 저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려요. 더운 봄 여름에 그냥 티 한 장으로 코디 완성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하드한 고시감으로 몸매 커버가 꼭 필요하신 분들. 저는 그냥 날씨 더워지면은 이거 몇 개 사가지고 외출할 때마다 돌려 입어요. 고민할 필요가 없어서 너무 편하더라고요. 캔버 티셔츠는 구매 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. 세탁하실 때 이게 수축이 한번 싹 되거든요. 사이즈는 웬만하면 한 치수 크게 가주시는 걸 추천드려요. 오늘은 이렇게 좋은 티셔츠 고르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처럼 고퀄 맨투맨 직접 눈으로 쉽게 고르는 법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카드를 눌러주세요. 무지티는 모든 코디의 시작이고 거의 생필품 수준이잖아요. 추천드리는 제품 중에 니즈에 맞는 제품이 있다면 꼭 하나쯤은 구매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옷 추천뿐만 아니라 좋은 옷 고르는 법도 많이 담아볼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쉽게 입는 남자 패션 패션 플래닛이었습니다.